그리고 이 종이 우수증을 몇 번이나 받고 계신지 혹시 숫자를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. 지난해 종이 우수증이 무려 129개가 발행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 종이 우수증 사용을 줄여서 나아가서 온실가스 저감을 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그런 방안을 찾으면서 아울러 전자영수증 시스템 확산을 위하여 세계의 정부부처, 그 다음 유통업계,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협약을 계기로 해서 유통업계에서 종이 우수증 없애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